지난 1월 1일 동두천시는 2016년 새해를 맞아 소요산 공주봉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날 해맞이 행사는 동두천 오세창 시장과 공무원, 사회단체,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하고 오세창 시장은 초콜릿과 덕담을 나눠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. 또한 야외 공연장에서는 이단 풍물단 공연과 국악 경창, 신앙송, 새해 염원을 담은 풍선 날리기 등이 진행됐습니다.